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사드와 같이 전자파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기상관측 레이더가 주민들도 모르게 설치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시민 반발이 거세자 슬그머니 한적한 시골 마을에 몰래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한 주민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동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에 있는 기상관측연구센터입니다. 석 달 전 건물 2층 높이로 고도 1km 이하 기상을 정밀 분석하는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원통형의 구조물은 지난 5월에 설치한 기상관측용 레이더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체계인 사드와 같은 방식의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전자파로 인한 유해성 논란이 뻔한데 기상청은 무안군과 협의나 주민 설명회도 없이 몰래 설치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서울 관악구에 있는 기상청 본청과 인천 중구 등에 설치될 예정이었는데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자 설치 장소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력한 반발을 하니까 거기서 설치를 못하고 시골이라 해서 할머니들 몇분 사시고 온다 해서 그걸 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상청은 주민 공청회나 환경 영향 평가 등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출력이 사드의 800분의 1에 불과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으로는 저희가 따로 뭘 하고 뭐 이런 게 없고 따로 뭐 저희가 영향평가를 통과해야 되거나 아니면 공청회를 실시해야 되거나 뭐 이러한 걸로 규정되어 있진 않아요. 뒤늦게 가진 설명회에서도 유해성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료나 근거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유해성이 없다라고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죠. 기상청은 내년 상반기쯤 레이더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